수원의 베스트 11 살펴드리겠습니다.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이은지, 이세은, 이세진, 손다슬, 박세라, 중원에 손윤희, 박예은, 아스나, 전방에 나희, 이네스, 김인지 선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네, 보훈상무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포백에 송다희, 김현주, 문성미, 김희수, 중원에 이미랑, 권한을, 심효정, 전방에 김민진, 안상미, 김민수가 있습니다. 네, 최전방이 진행 경기 곧 경주에서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전반전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보훈상무,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부터 이 공이 바운드 되는 것부터 높게 찼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세컨볼을 네. 때려봤습니다. 오호. 자, 두 명 사이 뒤쪽으로 내젓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있어요. 세컨볼 슛골 선취골 보은상무 코너를 네 이번에 우측으로 나갔던 패스를 굉장히 네. 안쪽으로 효율적으로 넣어줬고요. 권한을 선수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아 슈팅까지 연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른 시간에 보은상무가 정말 귀중한 득점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씨에 의한 변수인데 네. 우측에 이제 김민수 선수가 볼을 잘 지켜냈고요. 그 뒤쪽에서 김희수 선수가 빠르게 오버래핑에 가담을 해주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권한울 선수 여기서 일단은 자리를 지켜내면서 박세라 선수를 이겨내고 슈팅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뭐 득점을 넣는 그 과정 속에 권한울 선수의 이 하프라인부터의 드리블과 패스까지 그렇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드리블 과정에서도 이제 볼을 살짝 띄우면서 네. 그라운드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리한 모습들 네. 공이 멈추기 때문에 다시 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권한을 들어왔습니다. 왼발 슈팅! 자 바로 이런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 점 차 리드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권한을 선수가 공간으로 잘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윤영글 선수가 굉장히 이번에는 좀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감탄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자 전반 15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권한을 선수가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 뭐 네. 대표팀에서도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경기에 오늘 선발 출전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한을 선수의 노련미를 또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곧바로 드리블을 하는 모습.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은 이제 달리다가 계속 멈추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권한울 선수는 끝까지 드리블을 한 이후에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런 장면에서 윤영글 선수 뒤쪽 짧게 그리고 크로스 나이 머리에 맞았습니다. 슈팅! 네. 오호 나이 볼을 빼냈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좋아요. 올라갔습니다. 헤딩! 네. 자, 수비가 먼저 빨랐습니다. 선수가 이네스 선수를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아, 네 여기서 지금 네 PK가 아스나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아스나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자 그러면서 공격권은 아직 경주 한수원에게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딩 혼전 상황 네 들어갔네요. 네 자 조금은 네. 여기서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 그렇죠.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김인지 선수의 코너킥이 올라갔고 네. 권혜미 선수가 펀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네, 펀칭 손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하면서 경주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주 한수원의 높이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렇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아, 자책골. 자책골로 보이네요. 보이네요. 지금 네. 크로스가 올라갔고 아, 김민진 선수로 보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자, 반도됐고 김민진 돌면서 왼발 슛 네.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박예은의 로빙 패스 이네스 이네스 빨라요. 달려갑니다. 이네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냈는데 아스나 왼발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스코어는 2-2. 네, 아스나 선수의 박스 바로 앞에서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네. 굉장히 절묘한 코스로 들어가면서 권혜민 골키퍼가 막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슛이었죠.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넘어져 있던 이네스 선수 통증은 호소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스나 선수의 정말 감각적인 슈팅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인데 잘 돌아섰고요. 왼발로 굉장히 절묘한 코스의 슈팅.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네요. 네. 자,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던 아스나의 슈팅. 네. 결국 전반전에 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변수가 있는 경기에서도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쁨을 나눴던 아스나.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보은상무의 시즌 9라운드 경기. 자, 전반전 총 4골이 나오면서 2-2 동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리그 9라운드 경기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경주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권한을. 자, 마지막에 코너 터리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올라갔어요. 골! 다시 한번 리드하는 보은상우입니다. 네, 그렇죠. 이미랑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들 확실히 살려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오늘 경기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었는데 확실하게 살려내면서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보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 리드하고 있던 보은상무지만 뭐 동점까지 허용한 이후에 흐름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보은상무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인데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 정확하게 머리에 네. 맞춰냈죠. 14번 박세라 선수가 나오고 2번 이민항 선수의 완벽한 움직임과 그렇죠. 그리고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스코어는 3-2.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볼을 가져왔습니다. 권한을 슈팅! 네! 보입니다. 안상미, 권한을 슈팅! 골! 권한을 오늘 경기 해트트릭. 스코어는 4-2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들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오면서 윤영글 선수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경주로서는 후반전에 다시 한번 두 골 뒤지는 상황이 됐네요. 자, 권한을 선수가 네, 정말 감각. 뭐 나이 선수의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다시 올라갔어요. 가거든요. 네, 달려가는 김민진 태클. 왼쪽 김소희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주심의 네.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9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보은상무의 경기 최종 스코어 4-2로 보은상무가 이번 시즌 첫 승을 그 제물로 경주한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네.